안성시 치매안심센터 김혜숙 주무관입니다. 저희 안성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2020년 치매안심센터 및 광역치매센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공후견사업 부문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에 치매공공후견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요 2. 필후견인 및 공공후견인 후보자 모집 3. 후견심판청구 4. 공공후견인 사례회의 5. 특정후견 추가심판 6. 사업실적 및 기대성과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에서는 치매 공공후견사업의 전반적인 사업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치매안심센터는 2018년 12월 21일 개소를 시작으로 사업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치매 공공후견사업의 전반적인 사업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년 2월 시범사업 4개 기관으로부터 공공후견사업과 관련한 문의를 시작으로 3월에는 계획서 수립 및 후견인 공모와 피후견인을 발굴을 하였습니다. 이에 6월 후견인 후보자를 선발을 하였고 9월에는 후견 심판 청구가 이루어졌습니다. 10월부터 후견인 후보자 활동을 시작을 하였는데 저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후견인 후보자의 안정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 상해 보험을 필수로 가입을 했습니다. 또한 활동에 있어 매월 정기적으로 사례회의를 실시를 하여 후견인 후보자들의 활동을 점검을 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1월 후견 심판 신무 기일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 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피후견인 및 후견인 후보자 모집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후견인 모집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2019년 3월 안성시 관내 유관기관 102개소에 공문을 발송을 하였습니다. 이에 2개 기관으로부터 공문을 회신을 받았으며 후견 대상자 선정 기준에 맞는 후견 대상자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후견 대상자입니다. 여자 어르신으로 87세로 안성시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에서 의뢰를 하였습니다. 어르신의 주요 사항을 살펴보며 치매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으셨으며 치매 외 무릎관절, 고혈압,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또한 치매로 인한 단기 기억력 및 인지기능이 많이 저하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 주간보험이 방문요양의 이용을 지속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후견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후견 대상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후견 대상자는 남자 어르신으로 똑같이 87세의 어르신입니다.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에서 의뢰를 해주셨으며 어르신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술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 혼자서 생활하는 어려움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생활 시 사고로 인한 위험성이 높았습니다. 배우자 외 가족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배우자 또한 치매로 인하여 요양시설에 입소 중이었습니다. 어르신에게는 요양시설 입소 및 재산관리가 가장 크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였는데요. 청구 진행 중 사고로 인해서 요양시설에 입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후견인 후보자 모집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3월 공공후견인을 공모를 하였으나 모집이 되지 않아 3차에 거친 재공고 끝에 선발이 되었습니다. 이에 6월 공공후견인 후보자를 면접을 실시하였는데 3명의 면접을 본 결과 1명은 중도 포기를 하셨습니다.
이에 2019년 10월 공공후견인 후보자를 2명을 위촉하였으며 후견인 양성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공공후견인 후보자 활동을 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후견심판 청구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견심판 청구 진행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후견심판 청구 관련 서류를 송부하고 접수를 시작으로 2019년 11월 보정명령 서류를 제출하여 2020년 1월 후견심판 신문 기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후견심판 결정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인용이 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피해 후견인과 후견인 후보자가 매칭이 되었습니다. 다음 공공후견인 사례회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공공후견인 사례회의를 실시를 하였는데 월 정기보고서, 활동일지, 금전출납부, 통장 등의 관리를 하였으며 점검을 하였습니다. 또한 후견인 활동에 있어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들었으며 문제 해결의 방안을 제시를 해주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1대1 대면 사례회의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치매안심센터는 지속적인 유관기관과의 관계를 유지를 하며 두 차례의 사례회의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1차 사례회의는 2020년 1월 30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복지정책과와 통합사례에 안성시 법률홈닥터, 치매안심센터, 공공후견인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피후견인과 후견인 매칭에 따른 앞으로의 사업 방향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하였습니다. 2차 사례회의는 2020년 11월 2일날 진행이 되었습니다. 공동 맞춤형 복지팀, 우리동의 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례관리팀, 공공후견인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공공후견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했으며 실적과 기대 성과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고 앞으로의 사업 방향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정 후견 추가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견인 활동을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부분이 발생이 되어 두 건의 추가 심판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주택연금 체계가 관련된 건인데 2020년 2월 27일 특정 후견 추가 심판 청구를 접수를 하였습니다. 피해 후견인은 긴급복지지원서비스로 주간보호와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었으나 더 이상 지원이 불가능하여 주택연금 체결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3월 12일 특정후견 추가심판 결정을 통지를 받았습니다. 접수 시에는 공공후견인으로 신청을 하였으나 평택법원의 결정은 후견 감독인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어줬습니다. 이후 6월 24일 주택연금 계약 체결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3월달에 결정 통지가 이루어졌는데 진행은 6월달에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주택금융공사와 농협은행에서 이러한 사항이 처음이라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7월 28일 주택연금 입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복지정책과와 치매안심센터, 주간보호센터가 참관을 하여 주택연금과 관련된 본인에게 설명을 하고 서명을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이후 이렇게 통장으로 매월 일정한 날짜에 주택연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전국에서 안성시 치매안심센터가 최초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는 거소 관련 사무 추가를 한 건입니다. 저희가 접수 시에는 거소와 관련된 거를 신청을 하나 평택법원에서는 거소와 관련된 것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재활이라든지 의료 서비스, 사회복지급여, 은행 업무, 기타 본법상의 신청과 관련된 권한만 주고 있기 때문에 피후견인의 건강상 악화를 보여 거소와 관련된 허가를 이렇게 보시다시피 2025 후기 1004 특정 후견인의 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 명령을 통해 5가지 행위를 허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치매 공공 후견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업 실적과 기대 성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의 실적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재산관리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후견인이 매칭이 된 이후 지방세 체납금에 대해서 납부를 진행하였고 통장이 이월되어 재발급을 받았으며 주택연금 입금이라든지 관리비, 기타 공과금 납부 등의 모든 통장의 관리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주거관리 사무 지원 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 지원으로 청소도 도와드리고 장보기도 같이 진행을 하고 해서 일상생활에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지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주간보호와 방문요양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장기요양 급여 비용 청구를 지원을 해드렸으며 본인부담금 추가금 또한 같이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재난기본 소득 신청이라든지 휴대폰이 오래되어 사용을 하실 수 없게 돼 개통이라든지 등의 모든 활동들을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이에 첫 번째 케이스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기대 성과는 첫 번째, 지속적인 만남을 통한 라포 형성입니다. 현재 저희 후견인 어르신 같은 경우 매주 일요일마다 어르신 댁에 방문을 하여 어르신과 계속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환경을 조성을 해드리고 있으며 세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매주 방문을 통한 외로움을 감소를 시켜드렸습니다. 저희 피후견인 같은 경우 처음과는 다르게 현재는 공공후견인에 대한 의존성이 많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의 사업 실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거소 관련 사무 지원과 의료 서비스 이용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어르신이 건강이 많이 악화가 되셔서 요양병원에 전원 조치를 진행을 하였으며 또한 병원 입원과 퇴원에 대한 진료비를 결제를 하는 일을 후견인이 도맡아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두 번째 케이스의 기대 성과를 살펴보면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두 번째 요양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어르신의 건강관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점, 세 번째, 수급자 어르신이다 보니 통장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불필요한 지출이 많았는데 그거를 후견인 어르신이 처리를 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무형거처 장례 진행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존중해드린 점이 가장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후견 감독의 실적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저희 안성시 치매안식센터는 매월 사례회의를 통해서 월 정기보고서, 금전출납불, 통장 등을 확인을 하고 있으며 추가 청구 진행에 따른 후견 감독 사무 보고서를 제출을 하였으며 공공후견인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의견 교환 및 문제 해결의 방안을 제시를 해주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의 의견을 청취를 통해서 피후견인과 공공후견인을 모두 관리를 하였으며 유관기관과 사례회의를 통한 사업 방향을 항상 점검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공공후견인 사업을 홍보 및 안내를 진행했습니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보시다시피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이 발생이 되고 있었습니다. 애로사항을 먼저 살펴보면 공공후견 사업에 대한 인식이 전국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기본적인 서류 발급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발생이 됐으며 또한
심판 청구 진행에 있어서는 건강상 문제라든지 치매 어르신 신경 및 거주지 변경 등으로 인한 지속에 불과하여 담당자들의 번아웃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에 건의사항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담당자 역량 강화입니다.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전문성 및 신속성을 확보하여 담당자 역량을 조금 더 강화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공공후견인 활동 지속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본 증명서상 공공후견인이 표기가 있으며 활동에 조금 더 수월함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며 또한 활동비 인상 및 상해보험 가입 등을 필수로 하는 방안을 제시해 봅니다. 자, 다음으로 안성시 치매안심센터의 앞으로의 치매 공공후견사업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지역 내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관계 형성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할 것이며 공공후견인 사업 확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체계적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돌봄에 실현을 하며 마지막으로 공공후견인과의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을 이루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안성시 치매안심센터는 공공후견인 사업을 확대를 함으로써 더욱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